저녁은 먹었어? 아직이요. 평창동 사모님이 반찬 챙겨오셨어. 기다려, 금방 차려줄게. 엄마, 이거 내일 먹을래요. 왜? 그냥요, 라면에다 끓여 먹을래요. 라면 갖고 돼? 별로 배도 안 고파요. 그렇게 라면 끓여줄게. 조금 있다가요. 내가 할게요. 저쪽으로 가요. 응? 요즘 어때? 지낼만해? 엄마.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. 참, 할머니 다녀가셨어요. 심홍 씨 어머님이? 결혼 날짜 잡아드렸어요. 삼촌도 이모도 정말 잘 됐어요. 그래? 진짜 축하할 일이네. 첫 딸날 할 거예요. 살림 미천이요. 할머니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. 괜히 딸이라고 실망하실까 봐. 건강한 아이가 최고지. 너도 얼른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. 걱정 마세요. 지금 너무 행복해요.